예, 그럼 의심하지 않으면요, 자명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야 진주를 캐듯이 의심을 해야 자명을 캐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돼요. 아무리 의심해도 안 흔들릴 때그 믿음이 이제 자명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이게 자녀 키울 때도 이게 조금이라도 자녀가 역경을 겪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 그렇게 키운 자녀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겠죠. 역경이라고는 안 겪어봤다면. 적당한 역경으로 단련시킨 아이가 훨씬 훌륭하겠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런 이런 어떤 한 종교만 믿으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엔 좀 진리도 왜 여러 종교를 해야 진리를 안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근데 제가 그걸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드리려고 유튜브에 다 해놨어요. 그냥 진리가 그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공부하란 말입니까? 그냥 유튜브 들으세요. 예, 저는 유튜브 들으시면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 알고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진리라는 건요, 보편적인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에고라는 건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의 경험밖에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서로 너무 개성이 달라요. 기질만 해도 수없이 여러 기준에 따라서 나눌 때 어마어마하게 나뉘죠. 자, 뭔 얘기냐? 진리도 똑같은 태양이지만 어떤 거울에 비추냐에 따라서 이 색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특정 거울에 특정 어떤 필터를 통해서 보는 태양만 여러분이 즐기시다 보면 다른 태양의 그게 전부가 아닌데 진리를 여러분이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른 개성을 지닌 성자를 통해 드러난 진리를 또 들으시면 더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진리가 맞다면 여러분이 믿으시던 그 신앙이 고등 종교라면요 다른 시각으로 봐도 더 자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게 두려우시다면 지금 믿으시는 종교 사실 빨리 떠나시는 게 좋아요. 그 종교 제일 불안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큰일 나는 종교는요 진리가 아닌데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고등 종교의 성직자라면요 의심해 보라고 하겠어요. 얼마든지 의심해 봐라. 진리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누가 실험한다고 그러면 겁낼까요? 상대성 이론 이번에 검증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밤에 잠못 자고 빨리 짐 싸서 도망가든지 이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할까요? 마인드가 과학자만도 못 해요. 우주의 진리라면서 자기들이 검증받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자신감 부족이에요. 믿음 부족이에요. 제가 봐서. 그 믿음이 맹신이고 진짜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경전에서 말한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너무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맹목적으로 모르는데 믿는 거를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성자가 있다면요. 그 성자는 엉터리예요. 분명히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등쳐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 잘 되길 바란다면요. 그런 맹목적 믿음에 머물게 하질 않아요. 진짜 성자라. 이해되시죠? 어디 예수님이 맹목적인 믿음에 머무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를 보고 좀, 나는 지금 아버지 그대로 말한 대로 살고 있는데, 너희도 보고 지금 보고 느끼는 거 없냐? 보고 좀 하라고 계속 다그친 분이지. 믿어라, 믿어라 하신 분이 아니라. 믿으라 할 때는, 일단 믿고 한번 시작해봐라 할때 믿으라지 계속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이제 변해야 돼요.